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교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네, 오늘은 머리가 안 반짝이셔서 마음 좋습니다. 어제 반짝반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원래 머리를 만지려고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는 굳이 만지시더라고요. 굳이 만지셔갖고 머리에 좀 기름이 많이 발라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방송국 네. 분장? 그렇습니다. 네, 방송국 분장. 일단 어제 사실은 꿈 녹화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아마도 이제 테슬라 앞서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잠깐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테슬라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테슬라하고 ARKK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 녹화에서요? 예, 녹화에서. 근데 이제 물론 네 명이 모여서 의견은 반반 갈렸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어디에 섰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려가 큰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그쪽에 나왔던 두 분은 일단 현장에 있는 분이었고, 고객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신다.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하루 멀다 하고 좀 사건이 터지잖아요. 안 좋은 기사들이.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있는데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모건스탠리 역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판매량은 감소할 것이다. 수많은 경쟁이 밀려갖고, 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기사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약간 뭐 까만 좋은 날짜 기사가 배 떨어진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까만 날짜 배 떨어진다. 네. 그럴 아니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좋은 기사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나쁜 기사만 나올까? 원래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나쁜 기사만 더 부각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부각이 되는 겁니까? 그쵸. 원래 좋은 기사가 있는데. 좋은 기사 이렇게 있어도. 좋은 기사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좋은 기사가. 그래서 일단은 네. 예, 걱정이 크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팔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뭐 그냥 가져가야 되느냐.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빠져야지 내가 손해를 보기 원하는 거냐. 아니. 그다음에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테슬라에 저는 뭐 고객분들이 없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그 가격을 설명할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매우 뛰어나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크죠.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 네. 아니라 그냥 전기차라면 아, 굳이 테슬라 네. 그 주가일 네. 이유가 네.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주가에 산다 샀다는 건 자율주행 기능은 독보적이고 이거는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다른 차량들은 전기차는 만들지 몰라도 자율주행차는 못 만들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의 거기서는 그 이익은 그쪽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는 한 팔 이유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면 뒤돌아볼 것도 없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와 관련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 한국의 어떤 그 돌아가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율주행 때문에 샀을까 테슬라를 1등 기업이 된 이유가 저는 올라가 샀다고 봅니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한국, 예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기 탑 50에 올라간 종목들 보게 되면 많이 뛸 때 막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올라? 예. 근데 또 최근에 또 순매도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주가 빠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처럼 이프로님 말씀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충분히 가져갈만하고 버틸만한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우 막 뭐 7배 올랐다 8배 올랐다 막 이런 것들
메뉴 없으면 뭔가 좀 그 저한테도 아시는 분이 테슬라 사야 되는 거냐 작년 겨울에 대세를 물론, 따르는 예, 거죠. 막 그런 것들 난 안 사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여간 뭐 그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본방송이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국TV에서 네. 한국경제TV의 꾼? 꾼입니다. 꾼. 예, 꾼. 꼭 한번 봐주십사 홍보하시고 네. 저희 또 그러시라고 뭐, 하는 또 저희도 또 뭡니까? 안 방송 상관없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네. 또 역시 이제 우리 그 여도원 앵커께서 오셔갖고 네. 좀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요? 네. 아니 꾸준히 우리 장프로님 아 아니 그 집에도 보신다고요 이 방송? 그럼요. 아, 어제 우리 챙기름 그것도 다 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하여간 어제 끝난 상황을 좀 보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또 테슬라가 또 빠졌습니다. 2.19%로 빠지는 그런 모습. 아마존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모건스탠리의 좋은 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주가 올라갔다. 정말 의아한 것은 어제 이제 같이 프로님하고 진행하면서 AT&T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그런 합병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주가 올랐는데 다 까먹고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 금융이 또 올라가는 모습, 뭐 여전히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쪽으로 또 이렇게 좀 매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요. 근데 에너지를 아무리 에너지가 많이 올라도 에너지는 S&P 500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지만 일단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업종을 보게 되면 예, 에너지 소재 금융 딱 그 항상 움직이는 가치 종목들이 예,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지만 끼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요. 산업재 빼놓고는 세 가지가 올랐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금융 외에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넘어가고요.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서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과 2021년을 같이 보는 건데요. 테슬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작년도에 7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죠. 근데 올해는 18%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펠로톤 역시 작년에 40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올해는 39%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줌도 역시 작년도에 396%, 올해는 10% 마이너스. SC는 아시겠지만 수공예품 그 관련한 그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역시 300%가 넘게 올랐다가 올해 10% 마이너스. 와. 핀트레스트 역시 254%에 올해는 13% 마이너스고요. 스퀘어 역시 소폭 마이너스. 트윌러도 역시 20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올해 12%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 여기에 몰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상승률은 2020년 1월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까? 2020년 한 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연초 대비. 연초 대비 연말. 딱 끊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별로 다들 안 내렸네요. 조정은 뭘 조정을 받아요? 조정 별로 안 받았어요. 500% 오르고 뭐 20% 떨어진 게 조정입니까 저게? 1년 동안 기업과 기업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네. 이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우리 이진우 프로님의 전적 의견 아, 오늘은 좀 제가 무리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또 받아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빠졌는 겁니다. 사실 뭐 그냥 약간 쉬어가는 정도? 예,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카니발, 이제 작년에 어려웠던 기업들, 카니발, 그 다음에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 항공주, 그 다음에 에너지 슐런버거, 웰스파고 금융주, 사이먼 프로퍼티 리치 기업, 엑스모브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작년도에 뭐 엄청나게 크게 빠졌다가 올해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런 카니발, 뭐 에너지, 항공주, 금융주, 리츠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예, 답답하죠. 뭐 아마존이 뭐 엄청나게 좋은 의견이 나와도 주가는 뭐 그저 그렇고 비테크도 뭐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거의 제자리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들 기업을 올해는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것들을 가져가기 좀 뭐합니다만 금융주하고 엑스모빌은 제가 누차 말씀한 것처럼 가져가는 게 올해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이 상위 종목에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국내에 보유한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우가 사상 최고치 가더라도 다음 날 보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은 아, 장이 이렇게 후지냐 안 좋냐 이런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예, 예, 약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이런 흐름에 관련한 종목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뭐 엑스온법이라든지 금융주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항공주는 좀 그렇습니다. 항공주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 제가 얘기했던 JETS를 가져가는 거 그 정도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시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죠 심지어. 에너지주에 그렇죠, 대해서 물론 이제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시각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에너지하고 에너지 XLE라고 하는 ETF하고 원유 가격이 최근에 그렇게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불일치가 오히려 다이버전스가 나올 정도로 네. 이 모습이 예전 흡사했다가 지금 거의 흡사하지 않거든요. 에너지 기업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너지 기업들은 뭘로 움직여요? 지금은 그 물론 유가도 움직이면 좋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기업의 변모 변신? 이런 거에 대한 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빠질 때도 상당히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의 관점은 그런 모습이 아닌 변모하는 모습에 대한 모습? 기대감을 예, 가져갈 때 유가 관련해서도 여덕원의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세상 뭐 코로나에서 회복됐다고 해도 기름 수요가 왜 더 늘어나냐. 다시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지. 네. 그게 뭐 명품 가방 수요도 아니고 기름 수요인데. 공장도 많이 굴러가고 뭐 자동차도 거, 그런 많이 건데. 굴러가고. 네, 공장 많이 굴러가죠.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친환경 투자가 늘어나니까 석유 쪽으로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채굴도 잘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나 캐고 소극적으로 되다 보면 공급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올라.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래서 친환경 탈석유 시대에 석유는 장난 아니게 오를 거다. 뭐 그런 얘기. 마차가 다 사라졌으니까 마차 요즘 사나 살려고 해봐. 굉장히 비싸요. 그쵸. 마차요? 예. 말을 사야 되니까 마차도 비싸고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뭐 그러네요. 롤스로이스 같은 싸지 마차 타고도 회사 가려고 하면 정말 비쌀 걸요. 그러네요. 못 가죠 일단. 그런 도로를 얘기죠, 다 사야 그러니까. 되고. 예. 그런 구조로. 예. 그런 구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번에 한번 또 보여드렸지만 그 유조 트럭을 또 그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또 최근에 부족해갖고 기름에 대한 유통이 또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도 기름값이 올리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도 65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올라가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엑슨모빌이 기름값하고 연동됐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또 기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폭넓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G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GM이나 포드 역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내연기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관점, 약간 체질이 달라지는 예, 그런 좀 폭넓은 좀 시각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슨모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까? 사상 최고치 지금 거의 반 왔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보시게 되면 이미 뭐 호텔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그러니까 부킹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까지 왔잖아요. 거의 근접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엑슨모빌은 사상 최고치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뭐가요? 엑슨모빌이. 엑슨모빌 사상 최고치가 보니까 2019년 18년 예, 한 10년 전 얘기죠. 예, 그렇죠. 그때 한참 유가 막 100불러 가서 200불 간다고 얘기 나올 때. 2013년에 더 높았네. 2013년 정도에. 그 정도? 예. 네, 그때 한 그 정도입니다. 거의 유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T&T 어제 워너미디어와의 디스커버리 합병 추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규모가 430억 달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타임워너에서 이걸 인수할 때 워너미디어 인수할 때 850억 달러에 사 갖고 430억 달러에 파는 거니까 예, 반 싸게 파는 겁니다. 지금 반 예,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예, 예, 이걸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한 부분을 일단 지금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T&T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7%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디스커버리는 11%에서 마이너스 5%. 예, 보시면 16%가 움직인 거예요. 이 차트 쭉 보시게 되면 이거 근데 어쨌거나 이 디스커버리는 넷플릭스 디즈니와의 경쟁 치열 때문에 예, 우려가 커지면서 빠진 건데. 넷플릭스 같이 빠지고 디즈니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스트리밍에 대한 전쟁은 서로 간에 좀 출혈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승자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요즘 너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볼 게 없어요. 콘텐츠를 보면은 새로운 콘텐츠가 엄청 빨리 막 이렇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네. 대작. 정말 요즘에 예전처럼. 좀 저기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그 마이사 나왔던 거. 마이사. 예, 낭만의 뭐 뭔가 한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뭐죠? 그 있어요. 막 그 뭐죠? 조폭 도대체 싸우는 영화인데. 뭐죠? 안 봐서 요새 아, 제목을, 넷플릭스 새로 보시다니. 하여간 아, 넷플릭스 재밌는 거 있으세요? 요즘 하나 딱 봤어요. 하나. 근데 잘 안 보입니다. 넷플릭스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별로 확 몰입되게끔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끌어당기는 그런 컨텐츠. 그게요. 네. 넷플릭스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나이대가 여드원 앵커는 해당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더라도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세상 재밌는 게 없어요. 다 봤던 거 다 아는데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술래잡기만 해도 뭐 그렇게 막 세상이 까르르르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 없는데 요즘엔 뭐 연쇄살인범 세 명이 돌아다녀도 다 그냥 그거 갖고 뭐 네. 밥이나 먹고 다니나 싶고 뭐 그렇습니다. 낙원의 밤이라고 지금 올라오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요. 그 영화. 네. 많이 보시나봐요. 네, 굉장히 아니 그 영화 자체보다는 그 배우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 예, 그게 너무나 뛰어난 영화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AT&T가 시간에 한 4%가 빠지는데 이건 하한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워너미디어하고 이제 합병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배당삭감을 하겠다라고 시사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기 배당 52센트인데요. 최대 50% 반토막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거의 한 20년, 30년 동안 배당을 계속 올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반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기사가 좀 주주들한테는 다가오기 때문에 주가가 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오늘 시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짐 크래머 역시 AT&T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주식은 가져가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엄청나게 편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AT&T 어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프로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렉트 TV라고 하는 그런 뭐 돈 안 되는 이런 케이블 TV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상한 걸 많이 보유하는 바람에 회사가 상당히 좀 건실해지지 못한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종목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배당주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냐고요? 네. 배당 때문에 유일하게 샀는데 배당을 팔아야죠. 배당을 줄었다 그러면. 배당도 줄고 뭔가 메리트도 배당 없어지고. 배당 줄고 주가 빠지고 그리고 또 배당 받아봤자 주가 다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똔돈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차라리 버라이존이 훨씬 낫죠. 실적 면에서는 그게 좋은 기업이니까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악재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월마트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1달러 21센트였는데 1달러 69센트까지 EPS가 나왔고요. 매출 역시 매출이 말입니다. 1319억 달러 예상치였는데 1383억 달러. 보통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는 기업이죠.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한 모습. 온라인 매출이 또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데다가 동일적 매출이 6%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월마트 주식 다시 한번 상승 크게 어떤 좀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월마트 보유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없는 분들은 한번 좀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역시 실적이 나왔는데 홈디포 역시 정말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3.08인데 3.86이 나왔고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2.7%가 증가한 모습. 동일적 매출 역시 6.4%가 증가했는데 다만 실적 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약간 좀 실망한 느낌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디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을 고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 뭐 집을 많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이 오래된 집을 많이 고치는 층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냥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디포 로우스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한번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사진이 그건데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디포. 그다음에 중국의 1등 사립학원 기업이 있는데 신동반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뉴 오리엔타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심볼이 에듀입니다. 에듀.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교육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기업인데 그 이 창업자가 위민홍이라는 분이에요. 네.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라고 해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영화의 주인공. 예, 그
중국의 한 10억 명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감동 뭐 영화인가요? 감동적인 영화죠. 유민홍이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 미국에서 그 이제 자기 발전상을 보여주는 건데 막 엄청난 그 역경과 고난을 뚫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 미국에서 학원 차리는 영화예요? 아, 뭘로 성공하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좀 아니, 야, 학원 하시니까 지금 교육 교육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교육 사업, 예, 교육 사업을 예. 좀 꿈꿨던 그런 사람. 아, 네. 예, 예. 과했던 사람. 그런데 왜 빠진 거예요? 근데 예, 일주일 동안 14%가 빠졌고요. 고점 대비 38%가 빠진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에 빠졌냐면 중국의 1,200달러 사교육 시장이 그렇답니다. 엄청 크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국이 현재 신생아 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어떤 감소에 대한 우리가 커진다는 걸 제가 보고서를 들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에서의 어떤 신생아 출산율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어봤죠. 엄마들한테. 그랬더니 엄마들이 아,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네,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단번에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6월 말에 이 규정이 나온답니다. 과에 대한. 그래서 일단 사교육을 상당히 좀 단속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생아 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조금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교육비가 비싸게 되면 보통 애를 좀 안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방지하는 그런 사교육을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너는 모르는 소리 그렇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경쟁 하더라고요. 구도에서 내 아이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저는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육아를 할 생각입니다. 아, 시골 마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키우면 예,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 아이들 교육은 주식 투자 같은 건데요. 네. 손절매가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자꾸 늘리게 되는. 그 사교육 단속이 예전에 우리 과외 금지 뭐 이런 것처럼. 네 예전에 했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사교육 기업들은 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뭐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중국은 정책으로 사실, 하니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다 떨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혹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유한 종목들 아니면 사시려고 했던 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른 게임주 사야 되겠네요. 게임주요? 아, 아이들이 학원 안 가면 뭐 하겠습니까? 네. 게임을 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텐센트를 사야 되는 거죠? 텐센트. 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머지 그 시간을 뭘로 채울지. 뛰어놀게 해야죠. 두꺼비집 짓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듀라는 기업 보실 때 주가가 좀 싸져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주가 빠진 게 아니고 예. 3월 12일 날 한 주를 10주로 10주로 분할하는 스플릿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모건스탠리 아마존의 주가를 일단 계산한 건데 PEG로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PEG 주가 이익 성장 비율이라는 건데요. 네. 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PER을 연간 EP의 성장률로 나누는 건데요. 만약에 PER이 20배다. 그다음에 이 기업의 EP의 성장률이 20%라고 하면 20 나누기 20이니까 1이 되겠죠. 1. 1 되면 어쨌거나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이 분모가 커지면서 숫자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이건 예, 그래서 일단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칭하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12개월 목표 주가를 이걸로 계산했을 때 모건스탠리는 4,5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축적 보시게 되면 많게는 2,900까지에서 7,727달러까지 지금보다 140%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정말 불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걸 가져오면서 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아마존은 얘기할 때마다 욕을 먹어요. 왜요? 지겹다는 거죠. 이게 들은 지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3200, 3100, 3100 밑에 막 계속 그 안에 꽉 갇혀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지루하시지만 어쨌거나 모건스탠리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히 딱 찍은 게 뭐냐면 2.6배를 얘네가 상당히 좀 여기를 이 구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6,928달러인데 시총이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마존이 좀 더 힘을 내서 간다 그러면 6,928달러인데 6,928달러면 지금보다 두 배가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모건스탠리 이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아마존은
보통 37명이 제시한 모든 제시가 다 바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홀드 하나 없이 워낙 그 의견이 좋은 기업이고 또 목표 주가 워낙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을 가져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현재 이커머스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전체적인 리테일에 비하면 이커머스 비중이 약 14%로 아직까지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에 대한 부분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한번 사보는 거 좋을 것 같다. 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비싸죠. 네. 한번 사보기에는. 아니 그돈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좀 비싸긴 네. 하죠. 네, 한 4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좀 비싸다. 그렇지만 이제 뭐 관련 ETF가 있으니까 네, 사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하면 진짜 예? 분할하면 분할을 하겠죠. 저도 제가 이제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뭐 6,000불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다우에 초청을 받으면 바로 분할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은 보통 30분의 1로 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강했죠. 그러면 주가는 뭐 한 번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돈 모아서 한 주 같이 사실래요? 뭐 개인 모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0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잠깐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S&P 500이 0.08% 플러스입니다. 강보합. 다우도 역시 0.08% 강보합. 나스닥은 0.34%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뭐 거의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오늘도 한 0.28%로 그 약하게 좀 하락하는 물론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AT&T가 많이 빠지네요. AT&T는 뭐 심벌이 T인데요. 예. 7%? 네, 7%가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배당을 증가했던 기업, 배당을 늘렸던 기업이 배당을 줄인다는 소식은 정말 치명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낌이 하한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타깝네요. AT&T가 갑자기 배당 삭감 소식을 들고 오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배당에 대한 중요성이 컸던 기업인데 아까 여도은행에서 말씀하셨지만 배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기사 좀 보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사는 메이시스 백화점. 예, 그렇게 장사가 안 되던 메이시스 백화점이 다시 잘 된답니까? 예, 적자가 41센트였는데요. 흑자 39센트로 실적이 예,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예, 이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야, 근데 여기가 메이시스는 돈을 보는 사실 명품 이런 게 많지 않은 백화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리테일점이 많은데. 메이시스 백화점 예, 제가 2017년도에 그 뉴욕에 있는 갔었거든요. 네네. 그 코리아타운 근처에도 하나 있잖아요. 1분 만에 나왔습니다. 왜요? 저밖에 없어갖고요. 다 절 쳐다보는 바람에 제가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 저는 갔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거기는 좀 세일을 많이 하고 좀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지 명품 이런 매장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일행이 같이 갔었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저 혼자 들어갔었거든요. 밖에서 부르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그랬던 메이시스가 오늘은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6%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디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닝 가이던스가 없다는 게 좀 흠이 될 것 같고요. 월마트 말씀을 좀 드렸고요. 테슬라가 시간에서 마이클 버리가 뭐 빅쇼트의 주인공이었죠. 이분이 또 숏 쪽에 베팅했다고 사실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저는 뭐 이거 왜 내보낼까 이런 거 개인의 뭐 하든 말든 신경 안 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타는 자동차 요즘 잘 나갑니다.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준답니다. 일단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나오는데요. 토요타 자동차 지금 워낙 자동차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주가 웬만하면 다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뮤직도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드디어 버크셔 헤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나왔네요. 보고가 됐네요. 조금 늦게 발표가 됐는데요. A1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대거 매입했다. 9억 달러 정도 지분을 인수했다고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쉐보론을 많이 팔았답니다. 일단 얼마나 팔았는지 나중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죠. 거기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 회사는 1.5%가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맵을 좀 보면서 실시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 AT&T가 7.3%, 그다음에 AT&T 친구가 버라이즌인데요. 버라이즌 역시 이제 친구가 빠지니까 1.8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모바일도 역시 같이 빠지고 있는, 오늘은 통신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보시면 쉐보론이 한 2.27%가 빠지고 있죠. 왜 빠지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버크셔SA가 주식을 좀 팔았다 가니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온 바람에 현재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껴있는 게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예, 포드가 2.96%로 테슬라는 못 가고 있지만 GM이나 포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아까 날이네요. 예, 자동차의 날입니다. 도요타가 오늘 주가 회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승이 그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볼까요? 이건 뭡니까? 디스커버리가 오늘도 3.5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어제 올라간 걸 다 감안하면 고점 대비 20%가 빠진 거예요. 그냥 쭉 내려온 거죠. 한번 튀었다가. 디스커버리? 예,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아키고스 캐피탈 때문에 한번 또 한 방을 얻어맞더니 이게 또 합병 소식에 또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디스커버리가 아니고 디스커버리 할아버지가 와도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런 경쟁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특별히 많이 빠지는 게 없어갖고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거는 이제 강보합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그 다음에 인텔이 한 1%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까 제가 메이시스 백화점 갔을 때 명품 매장 별로 없다고 했는데 저도 맨하탄 쪽에 있는 거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예, 맨하탄.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명품 매장 있는 메이시스도 있다고 예. 그러네요. 오늘 사실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 많아요. 다 아세요? 아까 제가 사실은 저 당선인 말씀하실 때 에휴 주가 뭐 작년에 200% 오르고 오늘 별로 올해는 50%밖에 반등 못했네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면 200% 올라고 올해는 50%밖에 안 떨어졌다고 채팅창 안에서 2%야 이 바보야 100% 오르고 50% 떨어지면 그게 본전이야 아니 반대죠 100% 떨어졌다고 50% 오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왜 그렇게 못하지 100% 올랐다가 50% 떨어지면 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 하락률만 비교하면 그 아닌 것이다 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지적을 착착 해주시네요.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 프로가 웬만하면 어디 딴 데 가서는 지적받고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채팅창에 있는 분들한테 혼나죠. 밖에 나가면 막 아닙니다. 오늘 약간 무리를 많이 하세요. 좀 무리를 어떻게든 일으키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계속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봐드리면요. 네. AMC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주가가 세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많으신데 AMC 엔터테인먼트 극장 체인점이죠. 그래서 일단 뭐 별로 안 될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씩이지만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 가장 좋은 기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실 파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상당히 좋은 점수 주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밈스탁 같은 기업들이 막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딧 관련주. 그게 아니고 공매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커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순수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징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MC 엔터테인먼트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유 벌써 끝났어요? 네, 한참 더 할까요? 아니요, 뭐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하시고요. 네. 뭐 내일 뭐 휴일이라서 아쉽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저는 항상 좀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모양이에요. 뭐. 저 오늘 한 시간 반 방송하고 나면 이제 조금 재밌기 시작하고. 몸 풀어, 진짜서. 저는 심지어 오늘 이 프로그램 안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요? 네, 안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럴 리가 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돼서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혹시 장문석 본부장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이 아까 AMC 얘기 잠깐 해서 제가 오늘 배철수 음악 캠프를 들으면서 여의도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게스트 분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둘 중에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천 명을 모아놓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다음에 콘서트를 한번 시험 삼아서 열어서 해봤더니 아무도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인지 미국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중요한데 네. 어떤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팝이니까. 근데 아무도 안 걸려서 이런 거를 더 확대시킬 것을 이제 제동이 아니라 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관련된 뭐 콘서트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정말 빠르면 하반기부터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라이브레이션 같은 기업들이겠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호주도 그렇고 대규모 공연을 막 하더라고요. 네. 막 뉴질랜드인가? 여기서 네. 하는 바람에 근데 그 뒤에 사건 사고가 없었나 봐요.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들은 그곳은 이제 시험 삼아 해본 건데 아무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다. 콘서트 해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네, 마스크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랬대요. 마스크는 쓰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다 지르고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뭐 이렇게 뛰기도 하고 다 했다고 해요. 마스크만 쓰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공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LYV가 심볼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 잡아주시면 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이미 많이 올랐네요. 네, 이미 많이 올랐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연 같은 거가 많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하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냥 아시기만 하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S&P 500의 편입대 종목이니까요.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S&P 500.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라고 그러면 질문이 없습니다, 보통. 네. 네.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뭡니까, 장 도장님? 뭐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하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의 문제, 그다음 인플레이션 문제, 세 가지가 큰 축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각각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입이 좀 간지러워갖고 이 말씀 드리고 가면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뭐 무리를 일으키시죠 오늘. 네, 방송 아니 제가 이미 저기서는 얘기했어요. 이제 꾼에서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 테이퍼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딱 물어보면 열에 아홉 분 대답하십니다. 금융주가 아니냐. 근데 아시면서 이거 아느냐고 제가 역으로 묻죠. 알고 있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속 걱정하시거든요. 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떡합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혹시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테이퍼링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펙을 갖고 있어 봤자, IPO 종목 갖고 있어 봤자, 성장주만 갖고 있어 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빨리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제일 쉬운 게 금융주니까 금융주를 가져가거나 ETF라도 가져가면 좋은데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고 계속 걱정만 하는 거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큰 게 아닌가 저는. 그건 굳이 그분들한테 변명을 주지 한다면 근데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죠.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의 타격이 예전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금융시장의 타격이 크다는 건 소비 위축이라든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서 그게 은행주에는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럼 대출 받은 거 다 저 상환이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뭐 조금 생각이 있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다 뭐 경기 민감주. 예. 를 가져가 보자, 가치주를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 진짜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는 그 우리 예탁원의 결제 상황을 보게 되면 예.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정말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기업들, 실질이 없는 기업들. 우리가 일단 그 꿈에서 얘기할 때 그 ARKK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단칼에 한 분이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나는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얘기하지 않는다. 예, 근데 그분은 또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투자 성향은 뭐 다 다른 성향이 다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 그게 뭐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면 일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걱정해봤자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탑10 종목들이 대부분 다 3배짜리 ETF. 그런 기업들과 섹터들의 상승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금융주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게 학습적으로 기억이 되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처음에 그런 종목들을 너무 많이 투자를 뭐 해서 항상 주식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좀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방어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냥 갑자기 적극적으로 대시한다고 해서 다 연애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날도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방송 이후에 욕을 많이 먹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조금 그러니까 해안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 제가 이제 그거는 우리 아 제가 이 프로님 앞에서는 진짜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제가 실수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님이 거의 뭐 범블부터 매치 이런 데이팅 앱부터 네. 다 여기 개통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니, 전문가 전문가 사랑꾼입니다. 제가 모든 심리를 다 깨트리고 있고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압니다. 아, 연애 박사죠. 그 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특히 이제 남성분들께는 정말 조언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시하지 말고 제발 남들 많은 데서 프로포즈 하지 마라. 될 것도 안 된다. 그 되게 로맨틱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들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네. 아닙니다. 나중에 스페셜 코너에서 네. 유료 콘텐츠로 해드릴게요. 유료. 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날 글로벌 라이브 잘 마무리했습니다. 부처님이 왜 오셨죠? 자비를 베푸시러 오셨죠. 네, 어쨌든 학기 중에 오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오시려면 좀 방학 때 오셨죠. 왜 방학 때 오셔서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면에서 예, 한참 힘들 때 와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어렵게 나와주신 장우석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힘든 걸음 해주신 여도원 앵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려야죠. 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내일 푹 쉬시고 내일도 3프로TV는 또 안 쉬고 콘텐츠 올라오잖아요. 콘텐츠 올라오죠.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일날은 콘텐츠도 올리지 않는 걸로. 네? 그런 법 만들라고 180석 줬더니 말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까지 키워드 무리를 계속해서 네. 고마워 계십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계속 편히 잘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도원 앵커와 함께 좋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